근데 과연 10년 후에는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10년 후면은 40대 중반일 건데 하고 있을까 과연? 아, 10년 BJ. 나란나란나란나란나란나란. 아, 그렇긴 하죠.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하죠. 아니, 많이는 아니다. 하긴 하죠. 어우, 죽었죠? 자, 요거는 전투를 이기려고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미끼로 던져주고 도망을 치려고 여기다 보낸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도망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라와서 왔던 길 그대로 따라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포사 30주년 기념으로 플레이 해주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20주년이구나. 포사 20주년이네, 지금. 자, 지하 1층이죠? 여기가 지하 2층이고, 올라갑니다. 네. 아, 뭐, 부업이라고 하면 부업이 되긴 하겠네요, 진짜로. 그렇긴 하네요. 직업은 아니지만, 오호.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못 보던 저렇게 이상해 보이는 몬스터들도 나와요. 자, 보시면은 이름이 만티코, 레벨 8에다가 HP가 120이나 되는 그런 녀석이죠. 자, 그리고 문제는 라사야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선행 퀘스트,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미스릴 광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이벤트의 문제가 뭐냐면은 게임 플레이하고 6시간 반부터 7시간 사이에만 할수 있다. 요런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다른 퀘스트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면은, 라사야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왔을 때, 퀘스트를 통해서 줄 경험치가 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라사야를 얻은 다음에 퀘스트를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나갔을 때 플레이 타임이 몇 시간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추천도 받아서 하시나요? 네, 하죠. 추천도 받죠. 엄청 밀려 있을 때막 그럴 때 빼고는 받기는 합니다, 일단. 나나나나나난. 자, 현재 플레이 타임이 5시간 7분째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6시간 30분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는데 그 사이 동안에 어떤 이벤트를 할지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메인 이벤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메인 이벤트를 할까 싶은데. 동급생? 근데 또 메인 이벤트를 하면은, 라사야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아, 흑룡? 흑룡이라, 그게 좀 풀타임을 많이 먹긴 하죠. 이게 그, 평소에 제가 따로 할 때, 에디트 없이 플레이, 막 그런 거할 때였으면은, 그냥 켜놓고 한 시간 딴거 하다 오고, 막 그러면 시간이 딱 되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그럴 순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창세전 3는 제가 이미 했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한 작품도 있었고. 아,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시간을 대충 때워가고 있는데, 아이고, 딱 끝부분에서 인카운터가 걸리네. 아, 그리고 우리 여법사의 레벨이 지금 7이잖아요. 7이 됐으니까, 7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레벨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마법을 한동안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마법을 배워주기 위해서 마법사 길드에 가가지고 마법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잡는 개. 아, 이 게임 켜놓고 딴 게임. 아,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하겠네요. 제노에이지. 하진 않았었어요, 방송에서.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마법사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가의 피리가 있지. 그러네. 아, 하필 또 이게 있네. 자, 저 마법사한테 말을 걸면 저가의 피리를 주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보상을 되도록이면은 나머지 파티원들이 다 들어왔을 때 받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마법사 길드 말고 다른 마법사 길드에서 마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랑리스아는
진짜 극 최근에 했어요. 난난난난 아마 이 전전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전전 프로토코스도 아마 작년 언제였지? 8월인가? 그때 한번 했었던 것 같고, 히마메3는 수도 없이 많이 하고 히마메3는 뭐 내일도 하겠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자, 여기서 안 걸리게. 좋아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 페샤와르라고 하는 마을에 잠깐만 갔다 올 거고요. 페샤와르, 여기서 시간을 때우기 딱 좋은 게 뭐냐면은 저 자리건드 마을 뒤쪽에 있는 뒤폰이라던가 쿠마루라던가 그런 애들 잡아주는 게 시간이 딱 좋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애들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시간을 좀 에디트를 이용해서 그냥 시간만 넘기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우 시원하다. 자, 여기서 마법사 길드, 마법사 길드라기보단 마법사의 집. 자, 와서 이 법사에게, 자, 아이겐 아머 이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윈드커리버 범위형 마법이고요. 웨폰 포스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니까 배울 필요 없고요. 자, 라이트닝 포스, 이게 다른 집에서 배우면 되게 비싼데 이 페샤와르 쪽에서는 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싸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서 배워주는 게 좋긴 한데, 이 포가튼 사가라고 하는 게임이 딱히 그 돈에 대한 뭔가 돈이 모자르다거나 그럴 일이 좀 드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서나 배우면 되긴 하는데, 좀 돈이 없는데 라이팅 포스를 배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집에 와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온 김에 달핀 슈즈라고 하는 신발이 있어요. 리더가 낄 때 이동력 이동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인데, 근데 전투 시에도 이동 칸이 한 칸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애들한테 다이핀 슈즈를 신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온 김에, 무기점에 온 김에 쓸데없는 아이템들을 다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그냥 마을에 왔을 때 팔라고 그래서 얻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갖다 팔아주겠습니다. 이런 거, 걔가 왜 이런 걸 갖고 있는 건지. 라지 쉴드, 쉴드는 이거 발가락에 못 끼니까 버리고. 자, 소울 라이트닝은 아까 말했다시피 여주인공이 들어오면은 다시 걔한테 넘겨줄 거기 때문에 내비두고, 요거 못 끼니까 팔고, 드라커 팔고, 나 홀리스워드 못 끼니까 팔고, 파워글러브 이것도 팝시다. 혹시라도 무기가 부서지더라도 저거는 끼고 싶지 않아. 자, 이렇게 신발을 사주는데 요번에도 역시나 그 걔한테는 못 끼우기 때문에, 걔한테 신발을 신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애들만 요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네, 용기 전승은 제가 2를 올해 2월인가 했었어요. 2월인가 1월인가. 네, 플러스도 재밌죠. 플러스가 아마 1의 리메이크였죠? 아, 자, 여기서 올라가기 전에 이 와이번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스리다 요새 입구 일반인 접근 금지 라고 하는데, 여기 올라가 보면은 웬 용들이 있어요. 자, BGM이 바뀌었죠? 난난난난난난 커헉 헉헉. 근데 왜 우리가 도망치는 거지? 응? 맞아, 이제 와서 이런 것에 물러설 수 없어. 그래,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맹세는 잊지 말자고. 지금 죽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야. 너희들을 알게 되었으니까 가자, 이길 수 있어. 자, 이렇게 주인공만 남겨놓고 다 도망갑니다. 걔가 말도 안 해, 그죠? 자, 여기는 나중에 최종 전투가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단 제끼고 다른 것부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상태에서 이제 라사야 이벤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6시간 반부터 7시간 사이에만 발동되는 그런 선행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서, 이 상황에서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켜놓고 딴짓을 하겠지만 방송에서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약간만 에디트를 이용해서 시간을 1시간만 땡겨가지고 지금 플레이 타임이 5시간 14분인데 저걸 6시간 반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건 안 건드릴 거고 그냥 시간만 조금 땡길 겁니다. 시간만. 일단은 에디트를 쓰기 전에 그 앞에다가, 이벤트가 발동되는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상태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오관 건너가고 나난나난난난. 아, 이 정겨운 BGM.
같은 쌍화 BGM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초콜릿 공장의 회장이요? 왜요? 난난난난난. 자, 여기서 미스리 광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글라시안 마을에서 밑으로 가는 게 더 길찾기가 편합니다. 원래 그 나루터 쪽에서 내려와도 되는데 여기가 그나마 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아, 그렇구나. 그게 애니메이션 영화였나 아마? 자,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서 구석으로 쏙 들어가면은 여기 계단 있어요. 요 계단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동굴이에요. 이 동굴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우악! 붉은 용이다! 도저히 안되겠어! 도망치자! 젠장! 저렇게 클 줄이야! 라고 요렇게 자동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옆으로 막 가려고 해도 안되고 절대 못 들어가는데 이걸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세이브를 한번 한 다음에 혹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세이브 더 하고 이 상태에서 에디트를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서 2번 데이터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이게 시간인데 이거를 6시간 30분으로 6시간 30분 사이 넘어서로 요렇게 바꿔주면은 네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6시간 27분이네 이러면 한 2분 모자는데 되나? 나와있을라나? 나와있네. 다행이다. 자, 요렇게 나와있잖아요. 저 드워프가 아까 말했다시피 6시간 30분에서 7시간 사이에 나오는 드워프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라사의 이벤트 같은 경우도 처음 거는 4시간에서 4시간 30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5분부터 도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2, 3분 빨리 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드워프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부상당한 드워프. 도와주시오. 무슨 일입니까? 용에게 당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변이 낫겠군요. 네? 저기 있는 붉은 용은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가짜용? 게라덕스가 만들어놓은 모형입니다. 저 용으로 외부의 출입을 막고 우리를 이용해서 미스리 원석을 불법으로. 괜찮으십니까? 어서 치료를. 전 이미 저보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 동료들을 요렇게 드워프가 죽었는데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드워프들을 구해달라 라고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자, 여기서 올라와 보면은 이런 가짜를 세워놓다니 들어가 봐야겠어. 왠지 겁나는데 싫다면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 알았어, 나도 들어간다고 라고 요렇게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벤트를 안 보면 못 들어가는데 아, 부상당한 드워프요? 아, 어스토 엔딩을, 야, 고전 게임을 또 좋아하시나 보네. 아우, 반격 좋습니다. 역시 찰리. 이것만 잡아주면 아마 찰리가 반격으로 나머지 두 마리는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죽지 않았네. 때리긴 했는데 안 죽었네. 자, 이제는 아무리 피가 빵이더라도 함정을 하도 밟았는데 그 상태에서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피들이 다 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전투를 수월하게 끝마추는 그런 상태 됐죠? 파티가 좋아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면은 브레이브 윈드가 나오는 상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미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왼쪽으로, 왼쪽이 길이거든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오는데 파티에 나이트가 있고 브레이브 윈드가 없다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오른쪽에서 브레이브 윈드를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밑으로 떨어지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서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다른 층으로 가게 되는데 지도를 보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어딘지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시고 자,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여기서 왼쪽이 왼쪽이 아니네. 이 위쪽이 아까 떨어진 공간이고요. 떨어졌을 때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리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맞는 길.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상자도 따주고 체인베일 램. 이거 비싼 거죠. 좋아요. 아, 역시 자유도는 포 같은. 그저 자유도가 높긴 하죠. 뭐 어떤 퀘스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포 같은 사가가 자유도 하나만큼은 참 좋은 게임이죠. 지하 1층. 여기에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투가 있기 때문에 피를 미리 회복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 요 위에 전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캠핑 난난. 자, 다 안 찼지만 요 상태에서 그냥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일을 해라 일을. 게라덕스님께서 요새 생산량이 적다고 불만이 크시다. 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생산량을 채울 때까지는 휴식이나 있을 수 없다. 모두 일을 해 일을. 자, 여러분들은 헬조선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자나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응? 뭐야, 니놈들이 누구냐? 너희들 징벌할 사람들이지. 흥, 제법 건방지게 구는군. 니놈들이 누구던 우리의 일을 안 이상 살려 돌려보낼 수 없다. 얘들아, 여긴 저희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여길 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하산이 이렇게 뭔가 학대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봤을 때 이렇게 또 정의감에 불타서 구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는 이제 범위형 마법이 좀 생겼기 때문에 애들이 뭉치면 그때부터 범위 마법을 빵빵 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찰리 같은 경우는 겁나 잘 싸우니까 이렇게 적진의 한가운데에 넣어놓는 게 편하고, 여기 삐져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필살기로 딱 잡고. 아, 파티 멕시칸 치킨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파티 참 편하다. 아, 우리 멕시칸 치킨님 별풍선 10개로 1035번째 팬클럽 1035번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근데 치킨님의 닉네임을 보니까 아, 갑자기 치킨이 땡겨. 아, 어떡하지. 아, 큰일났다. 지금 당장 치킨을 먹고 싶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활쟁이 같은 경우는 반격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해두는 편이 편합니다. 그리고 반격! 와, 좋아요. 반격! 아유, 못하네. 드시면 됩니다. 족발은요, 족발보다는 지금은 치킨이 땡겨요. 자, 가서 요거 잡아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닝 에로를 한번 뺨 하고 날려주고. 자, 궁수를 먼저 제거. 야, 찰리 진짜 잘 싸운다. 자, 저 하나 남은 것도 아니다. 법사로 잡겠습니다. 찰리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건 또 잡는 쪽이 마지막 막타를 치는 쪽이 경험치를 좀 더 받기 때문에. 대단한 솜씨다. 하지만 케라덕스님께는 케라덕스는 어딨지? 훗, 알아도 소용없어. 가는 도중에 죽을 테니 아래층의 갱도는 길을 몰라선 절대 통과할 수 없다. 통과할 수 없다고? 괜찮아, 한번 해보자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미니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미니게임에서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랜덤이라서 좋은 아이템이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운만 좋으면은 제가 원하는 아이템을 다 얻을 수도 있긴 한데 역시 운빨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철로를 나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미니게임인데 이렇게 왔다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상자에서 좋은 아이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게 잘 나올지는 모릅니다. 랜덤이라서. 브레이브 랜스,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제가 원하는 템은 아니에요. 드르르 드르르. 여기 왜 BGM을 안 만들어놨을까? 근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상자 두 개죠? 저 두 개 다 챙겨야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쪽 꺾고 이거 놓고. 이게 또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막 당황해가지고 잘 안 돼요. 저도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어려웠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좋아요. 여기 떨어지면 게임 오버예요. 아,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인공의 얼굴이 세 개가 있잖아요. 저 반짝이는 눈, 저게 목숨인데 저 세 개가 다 죽으면은 게임 오버예요. 한 번 떨어지면 하나씩 사라져요. 파워 글러브.
요때 물을 좀 마셔야겠다. 자, 여기서 나오는 상자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랜덤이긴 하지만 좋은 것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 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목숨을 좀 쓰더라도 웬만하면은 다 건지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여기다가 라지 쉴드 필요 없고 미니게임으로 게임 오버가 되는 고전 게임 클래스.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진짜 미니게임으로 게임 오버가 된다니 진짜 너무하다 생각해보니까. 보통 이런 미니게임은 게임을 즐기는 한 가지 요소로서 그냥 딱 재미로만 하게끔 해놔야 되는데 게임 오버가 된다는 걸 보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하네. 네, 패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좋은 것 좀 나오지. 여기서 딱 홀리완드 나와주면 딱인데 아, 안 나올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홀리완드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많이 남발하니까 하나만. 여기다 미리 놓고 내려가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막 서클렛 오브 스킬 플러스 3이라던가 뭐 브레슬릿이라던가 아머 브레슬릿 아니면 뭐 홀리완드 이런 것들도 다 바랄 수도 있지만 딱 제가 바라는 거는 딱 홀리완드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한 사이에 딴 거를 다 넘어왔네. 오케이. 핸드클로우 정말 쓸데없는 아이템. 도둑이 파티에 있었으면 나름 좋은 아이템인데 나름 좋은 초반용 아이템. 피해갈 수 없고 못 깨면 넘어갈 수 없는 미니게임, 그죠?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미니게임 다 스킵하거나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즐기는 요소 중에 하나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미니게임에서 죽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바로 게임 오버.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못할 때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그때는 못해가지고 여기서 때려친 적도 있었고. 저 광산차의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빨랐으면은 아마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는 왼쪽엔 아무것도 없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마나포션 중. 아 자꾸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가속 키고 하기. 아 그럼 어려워요. 가속을 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속을 켜가지고 빠르게 하면은 꽤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면 많이 꼬여요. 죽겠네. 죽었다. 아우 죽었네. 자 가속은 역시 끄고. 올라가서 자 홀리완드가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 대항의 시대는 제가 친한 다른 고전 게임 BJ들이 좀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피해가는 편이에요. 또 다른 분들의 장사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는 이 왼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다음 맵이 마지막 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템을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건데 아마 결국에는 좋은 템은 안 나오는구나. 좀 좋은 템이 나오길 바랬는데 끝. 하, 절범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인텔리 넥레이스 이것도
엄청 희귀한 아이템이면서 최상급 아이템이긴 한데 저상자에서는 스킬 넥레이스 막 그런 게 나왔으면 진짜 꿀이었는데 결국에는 안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 좋은 아이템은 하나도 못 건진 거라 볼 수 있고요. 하나 나오긴 했지만 이미 중복이라서 그래도 처음부터 별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절범해주세요님 14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 69개 감사합니다. 아, 좋은 숫자죠. 69. 아, 69개 고마워요. 범님은 뭔가 컨셉인 것 같으면서도 고전게임 은근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자 이거 도망 안 가도 되겠다. 잡을 수 있겠다. 좋아요. 어디 살아요? 알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선 오른쪽. 오른쪽에 가야 이렇게 좋은 상자 있어요. 요 빨간 상자. 아우, 계속 맞아. 자, 요 상자 문 딴 다음에 여기서도 당연하게 좋은 템이 나오겠죠? 서클렛 오브 베리어. 요런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 템 같은 경우는 유저 패치판에서는 좀 좋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버전에서는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워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나마 여기선 반지 같은 걸 얻는 게 낫습니다. 반지 이런 거 스킬링 이런 걸 얻는 게 좋긴 한데 딱히 얻을 만한 건 없어요. 여기 딱히 네 저 경기도 남양주 살아요. 남양주 그 의정부의 살짝 위쪽. 자, 요 상자는 고정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얻으면 됩니다. 자, 레리잔의 목걸이라고 하는데 이게 퀘스트용 아이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걸 그냥 아무렇게나 얻으면 되겠고요. 자, 이 아래쪽에 좋은 상자 하나 더 있어요. 그 상자에서 달핀 슈즈가 나오는데 그것만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딱히 그렇게 막 이거 꼭 건져야 된다 이럴만한 게 그다지 없기 때문에 요 상자 요 상자에서 달핀 슈즈, 세이프티 슈즈, 브레슬릿 요런 것들이 나와요. 스킬링 요것도 괜찮고요. 자, 스킬링이 일단 달핀 슈즈 제외하고는 제일 좋거든요. 세이브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달핀 슈즈가 나온다는 걸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이프티 슈즈 스킬링 플러스 2. 저 컨셉 참 좋아. 뭔가 컨셉을 참 재밌게 잘 잡았어요. 근데 약간 진짜 진심으로 막 극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지. 자, 서클렛 오브 베리어 요런 것들도 나오고요. 스킬링이 나온 상자에서는 서클렛 오브 스킬까지 같이 나온 상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자 같은 경우는 신발이랑 그 반지까지만 나오는 그런 상자예요. 방금 달핀 슈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만 나온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쭉 올라가면 전투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NPC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전투가 있기 때문에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잠을 자면은 인카운트가 걸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위치에서 안 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서 잠을 자면은 이런 식으로 인카운트가 걸리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잠을 자는 건 비추예요. 저 같은 경우는 풀 세팅이 다 돼 있기도 하고 요런 데서 인카운트가 걸린다고 죽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요렇게 해도 상관없긴 한데 되도록이면 여기서는 잠을 안 자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트닝 에로우. 일단 요렇게 야습이 한번 있고 나면은 그 위치에서 잘 때 다시 야습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시 자면은 이제 여기서 안정적으로 MP랑 HP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찰리의 레벨이 현재 8로 제일 높은 상태고 원래 Q가 레벨이 제일 높아야 편해요. 자, 올라가면은 캐레덕스 키키키 저 벌레 같은 것들은 뭐지? 이제 니놈의 악행도 끝이다. 키키키 저것들도 잡아다 노예로 써야겠구요. 키키키키키 라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보시면은 이 친구가 또 보스라서 레벨이 7에다 HP가 260이에요 근데 후반부에 나오는 진짜 센 그런 녀석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게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포가튼 사가가
할 때는 버그랑 막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서 하고 싶지 않은데 보다 보면은 점점 하고 싶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임이에요. 참. 네. 저 친구는 뭐 방어가 센 것도 아니고 공격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스라서 그냥 저냥.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 대사 이벤트가 있는데 주인공이랑 저 캐럭스를 제일 가까이 이렇게 붙여두면은 캐럭스가 주인공 공격할 때 추가 대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데빌 라사야? 와, 되게 안 맞아. 아, 어스토트. 알겠습니다. 네, 데빌 라사야라고 라사야가 주화 인마에 빠진 상태. 케케케 이놈, 오늘이 네 재산 날이다. 마음대로 안 될 걸. 라고 이렇게 추가 대사 이벤트. 아, 범위기가 있긴 있는데 일단 필살기 중에선 아직은 안 떴고 레벨이 낮아가지고 마법 같은 경우는 지금 마법도 마찬가지로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넓은 범위는 아니고 한 이렇게 세 마리 맞는 정도? 요런 식의 범위기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약해요. 데빌 라사야도 쓸 수 있기는 한데 에디터로만 쓸 수 있어요. 애송이 이름이 뭐냐? 나는 핫산다! 핫산다 H.O.T. 산다. 자, 공격할 때 나는 기합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히히히 라이팅 에로로 요거 잡고. 자, 추가 대사 이벤트가 총 3턴까지 3회 있어요. 3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죽이지 말고 한 번만 더 보고 핫산 바보 같은 이름이론 이제 그 이름도 없어지겠지만 죽는 건 바로 너다! 라고 이렇게 세 턴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대사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굴에서 죽입니다. 네, 아이 최애캐 저는 라사야죠, 라사야. 야, 걔가 개잘 싸우죠? 여기서 막타. 키키케 살려줘.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때 글리프 게라덕스. 이놈들이 크크사 살려줘. 나는 글리프요. 우리들은 아스카는 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열흘쯤 가야 되는 곳에 있는 챈드러거스 왕국의 주민입니다. 이곳의 드워프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소. 이제 케라덕스는 죽었고 우리들은 이제 고향을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건 우리의 작은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미스릴 원석. 이런 귀한 것을 받아두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고향을 떠나야겠습니다. 무사히 목적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 퀘스트가 아까 말했던 라사야의 선행 퀘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슬슬 라사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범해진 목소리, 그죠? 아, 그럴수가. 네, 다굴엔 장사 없죠. 아, 근데 다굴에 장사 없긴 한데 이미 힘을 다 빼놨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죽어가는 상태라서. 아,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포같은 사가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하도 많이 보시거나 또는 하셔가지고 파티원들만 봐도 누가 파티가 될지 다 아시네. 역시 역시. 자, 저 전갈 같은 경우는 우리 찰리가 반격으로 끝내줄 거니까 라사야는 아니 큐는 요거 잡고 172. 역시 이 파티가 데미지가 아주 시원시원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또 핫산이 레벨이 올랐는데 핫산이 레벨이 5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을 해줄 때가 됐는데 큐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필살기 최종결전 오마오시를 배웠습니다. 나난나난나난나난나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리건드 마을에 갔을 때 노란 머리가 바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또 곤란해지니까 또 시간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세이브 다시 한번 하고 내려갈 때 아이고 버그. 자, 역시 여기서 왠지 튕길 것 같은 조짐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세이브를 해놨죠. 다시 로드. 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튕겨요 원래. 아, 또 나왔어. 자, 이 보라꼬맹이 만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랜덤이기 때문에 안 만날 때까지. 아우 재채기가. 자, 요 무기 상점에 여기에 노란 머리 소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년이 미스리 광산을 한 이후에 랜덤하게 한 7시간 반 정도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냥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이게 또 아까 라사야 볼 때랑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이걸 따로 게임을 했었으면은 그냥 가만히 게임 켜놓고 딴짓 하겠는데 이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딴짓하고 뭐 그럴 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에디트를 통해서 시간만 1시간 뒤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반. 이게 랜덤이라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방송에선. 아까 말했다시피 이걸 혼자 할 때면은 그냥 켜놓고 뭐 스타를 한판 하고 온다던가 뭐 그럼 되는데. 자, 플레이타임이 8시간 반으로 늘어났죠? 요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나와. 7시간 반에 나올 수도 있고 8시간 반에 나올 수도 있고 랜덤이라서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나왔으니까 일단 이 친구에게 말을 걸어서 이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여기서 여법사의 세팅을 풀세팅으로 해야 돼요. 여법사 혼자 싸우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인벤토리에 있는 쓸데없는 요런 아이템들을 다 딴 데다 옮깁니다. 저 자리를 포션으로 채워야 돼요. 다 옮겨놓고 고락주 이런 것도 빼고 강짜리 마나포션 초강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HP 몇이지? HP가 87. 그러면 힐포 강 정도면 되겠다. 여기서 아이템 힐포 강짜리 5개. 요 정도면 이길 수 있을란가? 아, 이게 템이. 자, 그리고 요 전투 끝난 다음에 연속 전투가 계속 있거든요. 계속 이벤트가 연속돼요. 이 라사야라고 한 녀석의 이벤트가 제일 무겁고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 자리도 인벤토리도 다 비운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풀 세팅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 이거 팔까? 어차피 끼리에 없으니까 이거 팔자. 아깝긴 하지만, 좋은 템이라 아깝긴 하지만, 좋은 템이면 뭐해, 낄 사람이 없는데. 보우도 팔자. 팔고, 자, 쓸데없는 아이템 전부 다 팝니다. 체인메일, 윈드보 팔고, 메이스 같은 거 왜 있는 거야? 스킬링 팔고, 마나 이거 냅두고, 이거 냅두고, 이것도 하나 있으니까 팔고, 이거 팔고, 그리고 Q의 세팅은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이게 나아요. 지속적인 전투를 계속 할 거라서 HP를 흡수해주는 쪽이 좋고. 그리고 좋아. 자, 여기서 다른 동료들의 템 세팅을 전부 풀템으로 바꿔줍니다. 왜냐면 그 라사야의 정신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레벨 노가다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빵빵하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여법사의 그 마나포션도 초강짜리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럴라면 또 페샤와르라고 하는 마을에 가야돼서 좀 귀찮아지기 때문에. 아, 히든이라고 볼 수 있을라나? 그냥 동료 중에 한 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필요 없긴 한데 미리 사놓자. 자, 9개. 라사야 동료 중에 가장 좋은가요? 1대1에선 제일 세요. 1대다에서는 Q가 제일 세고 1대1에서는 라사야가 제일 세요. 자, 이 정도 세팅이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풀 세팅이 끝났고 가보자. 주민, 여행자들인가 보군요. 네, 별로 할 말은 없고 충고 하나 해드리죠. 마을 뒤에 슈리산에 나타난다는 악마의 길 들어보셨습니까? 근래 슈리산을 들어간 사람치고 멀쩡하게 돌아온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악마가 지나가는 여행자들마다 습격을 해서 요새 슈리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없어요. 슈리산? 혹시 그 악마,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빠르고 날쌔서 그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던데요. 혹시 그 사람이 권법 같은 것을 쓰진 않는다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니, 권법 같은 것을... 그래. 사우라비 같다는 사람도 있었군요. 왜 그래요? 괜찮아요? 역시 그랬었군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가야 돼.
어딜 가겠다는 거야? 하산 휴린산에 좀 갔다 와야겠어. 거기 설마 너? 라사엘 선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 하지만 이건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런가? 흠, 그래, 그렇다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우린 여관에 방이나 잡으러 가볼까? 원래 이 이벤트 하면은 여기서 지면은 괜찮은데 이겨버리면은 이 친구 여법사의 레벨이 다운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랩달을 하기 전에 아이겐필드를 배운 다음에 랩달을 하는 게 편한데 저는 아직은 못 배웠어요. 아직은 못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레벨이 빨리 오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라사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나? 여기서 이벤트. 아, 선배님. 괴사나이. 너는 라사야 선배. 아, 아니야. 역시 그랬었군요. 라사야 선배, 제가 꼭 도와드리겠어요. 라고 하는데 다시 올라와 보겠습니다. 여기 전투가 좀 어려워요. 세이브. 들어오지 마라. 라사야 선배, 도대체 들어오지 말라니까. 라사야 선배, 더 이상 접근하면 너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어. 제발 선배, 정신 차려요. 안 돼, 죽여버리겠다. 자, 이렇게 정신이 약간 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라사야랑 싸우게 되는데 이미 라사야가 이렇게 피가 반피 이상 달아있는 상태예요. 최대 피 680인데 300까지 이렇게 달아있는 상태라서 레벨 13 데빌 라사야. 자, 우선은 이거를 홀드로 묶어버리면 편한데 잘 안 묶일 때가 많기 때문에 라이트닝 포스. 첫발부터 미스. 안 좋아 느낌. 아이겐 아머 미리 써놓자. 자, 아이겐 아머는 데미지를 반사하는, 평타를 반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포스 69. 아우, 필살기 쓰네. 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죽여버리겠다. 라사엘 선배, 어서 도망가라. 이 이상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벤트인데 저거를 이기면은 레벨이 마이너스가 돼요. 약간 그 게임의 깜짝 요소로 원래 이렇게 지는 게 맞습니다. 선배한테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간신히 목숨만 살아가지고 도망 나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같이 가보자. 같이? 만나서 내가 얘기해보겠어. 지금 그에겐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 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기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지는 전투가 맞는데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턴에 그냥 아이겐 필드를 바로 써버리자. 미스. 이 게임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게 왜 보조 스킬이 미스가 나는 거야, 진짜. 나 이게 제일 싫어. 일단 이 자리에서 안 맞으니까 포스 한 번 쓰고. 첫 시작이 안 좋다, 이거. 이거는 시작이 안 좋아요. 강 하나 먹고. 얘 HP가 지금 80 몇이었나? 74. 자, 74 달고 버텼고 힐포 먹고 첫 턴에 아이겐필드가 들어가야, 그래야 계속 반사를 하면서 딜을 넣고 막탈 치는데 이거는 한 번 더 로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스 겁나 심하네, 진짜. 왜 그러니? 라사야가 레벨이 높아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 좀 제발 맞아라. 지금이라도 쓸까? 지금이라도 아이겐 아머를 쓰고 한번 열심히 버텨보자. 힐퍼가 두 개밖에 안 남았네. 포션도 없고 이제 84. 자, 그래도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아니네, 한참 남았네. 141 남았네. 홀드만 딱 들어가면 편한데. 78.
아, 여기 위치 안 좋다. 죽었다. 자, 죽었습니다. 아, 참 진짜. 이 운빨 게임. 마치 얼마 전에 했었던 다키스트 던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막 보조 버프가 미스나고. 미스가 너무 심해 진짜 인간적으로. 자, 첫 턴에 알게나마 들어가야,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스가 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야, 실수했는데 될까 이거? 다시 알게나마. 아, 또 왜 이렇게 미스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빠른 로드를 하려면, 아유, 마나 포션을 먹었어. 빠른 로드 하려면 게임 강중했다 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죽은 다음에 다시 킬게요. 반드시 랩다를 하도록 해보죠. 예, 이거를 깜짝 요소 같은 걸 좀 보여드리려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야, 참 미스 진짜. 자, 세 번째 3트라이. 근데 원래 못 이기는 게 맞습니다. 예, 못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알게나마. 오케이, 들어왔다. 아, 첫 타에 들어왔다. 야, 근데 첫 타에 필살기 쓰네. 원래 이렇게 잔인한 애가 아니었는데. 자, 그래도 일단 데미지가 60이 들어왔죠? 좋습니다. 알게나마를 썼기 때문에 딜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우라이 수련하는 곳에 라사야 나오는 이벤트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라사야가 나오는 이벤트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막 이것저것. 자, 지금 평타 두 대를 반사했기 때문에 피가 31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거는 그냥 딜 하는 게 낫겠다. 자, 이거는 딜을 하겠습니다. 포스, 제발 미스만 나지 마라. 오케이, 들어왔다. 자, 이렇게 원래 잡을 수 없는데 잡아버리면 경험치를 9800. 지금까지 나오던 적들 중에 제일 많이 주죠? 9800 경험치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크악, 내가 이 참싸우라비가. 후후, 이 정도쯤이야. 무슨 소리지? 뭐야 넌? 당신 대체 라사엘 어떻게 이겼지? 혹시 에디트로 스킬치를? 여기서 아니 어떻게 그것을?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치미를 뗄 수도 있고, 그냥 말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뭐를 고르던 간에 선택지는 똑같아요. 아니,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게 능력을 높였단 말인가? 정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투 노가다를. 그랬군. 좋아, 그럼 한 번 더 하게 해주지.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레벨을 뺏어주마. 뭐라고? 그런 법이 어딨어? 후하하, 난 간당. 그리고 넌 진 거야. 요런 말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스토리상 져야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겨버리면은 저렇게 패스맨이 나와가지고 진 걸로 만들고 레벨을 뺏어가 버립니다. 자, 아까 이벤트랑 똑같죠? 크악, 어서 도망가라. 이 이상 나도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 손놀이가 이런 이벤트 참 좋아함.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짠데. 핫산! 햄스터! 어떻게 된 거야? 걱정돼서 찾아왔어.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같이 가보자. 자, 여기서부터 라사야 이벤트가 쭉 진행이 계속 이어서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세이브하고. 네, 법사로 랩다 되면 지각법사 탄생하는 건가요? 자, 리더 핫산으로 바꿔놓고. 자, 템 세팅은 다 돼있고. 오케이, 좋아. 아, 마나를 안 채웠네. 캠핑할 수 있나? 할 수 있네요. 피 채웁시다. 이렇게 지금 라사야가 안에서 주와 인마 상태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캠핑을 하는. 1층. 도대체 라사야, 저와 잠시 얘기 좀. 니놈들은 크흐흐흐흐. 아, 뭐 얘기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크, 너가 데리고 왔구나. 크크크. 요만한 것 다 죽여주지.
아니 모두 다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미쳐있는데 쩝 역시 안되겠군 모두 준비해. 자 이 전투는 쉽습니다. 다굴이라서 거기다가 파티에 사우라비가 있어가지고 사우라비의 명중은 무조건이기도 하고 피가 이미 이렇게 달아있기 때문에 저 라사야 풀피였으면은 필살기 같은 걸 맞으면 굉장히 아픈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서 금방 잡습니다. 야 찰리 미쳤어 진짜. 쓰리 쿠션. 안 죽었네. 자 이렇게 사망. 만약에 파티에 저 여법사 없는 상태로 여기서 죽여버리면은 말 그대로 라사야가 그냥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여법사 이벤트를 하고 싸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핫산 안 돼. 네 텐타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햄스터 무슨 소리야 이젠 위험해. 너도 죽을 뻔했잖아.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했어. 그건 선배의 뜻이 아니야.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공을 증진시키다가 뭔가 혼란에 빠지신 것 같아. 그리고 라사야 선배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해치지 말아줘. 알았어.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묶어놓도록 하자. 자 이렇게 밧줄에 묶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방법이 없을까? 자 이렇게 개까지 나서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아주 훈훈한 파티. 우리 힘으로 힘들 것 같아. 자 건딩글래스의 알츠하이머를 찾아가자 라고 하는데 현자의 이름이 알츠하이머죠. 뭔가 별로 신용이 안 가는 현자인데 이렇게 알츠하이머에게 데리고 갑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군. 네? 라사야 선배님 어떤가요? 무언가 사악한 기운이 그 사람의 몸속에 침투해 있어. 그것이 이자의 자아를 봉인하고 있어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사악한 악마로 돼버릴지도 모르오. 그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글쎄옵시다. 쩝 이런. 답답하게 말 돌리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개까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해서. 그게 무슨 방법인가요? 가르쳐만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좋소. 그렇다면 가르쳐드리지. 저 사람의 정신 속을 들어가는 것이오. 정신 속으로? 자, 정신 속에 들어가서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봉인되어 있는 자아를 해방시킨다. 밤에만 가능하며 낮이 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면 저 사람은 물론이고 들어간 사람 모두가 죽게 되오. 어떻소? 그래도 해보겠소? 라고 하는데 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렇게 바로 합니다. 후후, 너만 위험하게 하지 않아. 현자님, 저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모두 다 들어갈 수 없소. 단 세 사람만 가능하오. 자, 이렇게 여기서 10레벨 할 녀석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 찰리, 큐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데요. 찰리보단 큐를 데리고 가야 돼. 왜냐면 큐 같은 경우는 레벨이 많이 올라가야 그래야 초필살기가 생기기 때문에 큐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큐이 들어가겠습니다. 큐 가도 아니고 큐이. 좋소. 해봅시다. 밤까지 기다리도록 하시오. 모두 준비가 되었소. 예, 준비되었습니다. 아, 포로 라사야. 자, 황금종. 마치 변같이 생겼지만 종이에요. 종. 황금종. 그리고 약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거요. 이렇게 약을 공짜로 막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찰리한테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이미 자리에다가 템을 채워놨기 때문에 포션을 굉장히 많이 줘요. 자, 이렇게 현자님의 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온 건가? 이곳이 라사야 선배 정신 속? 어디로 가야지? 흐흐, 그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지. 여기는 정신 세계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군. 엉? 너는 누구지? 나는 스펙터. 인간의 정신을 파먹고 정신이 빈 몸뚱이를 지배하는 악마다. 크하하하. 그럼 니노이 라사야 선배가 주화인마를 한 틈을 타서 선배의 몸에 침입한 악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런 셈이지. 기왕 이렇게 들어왔으니 니놈들도 접수해두지. 흐하하.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스펙터랑 싸우게 되는데 보시면 레벨이 10에다가 240이에요 별로 안 세기 때문에 금방 잡습니다. 가서 라이트닝 에로 한 발 날려주고 미스. 이놈의 미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 포가튼 사가라고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마법의 명중률이 무조건 올리 레벨에 비례해요. 그래가지고 레벨이 다운이 돼가지고 2잖아요. 그래가지고 2렙 상태의 명중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의 미스트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죠? 네, 몬스터 중 하나를 검게 처리해버린 듯한데 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얘는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핫산이 레벨이 올랐습니다. 좋아요. 햄스터도 레벨업. 전에 했었던 퀘스트를 끝냈기 때문에 애들 레벨이 올랐네. 흐흐, 제법이구나. 어서 오도록 해라. 분하다. 으악. 자, 한편 바깥 상황. 으악, 지진이다. 우리가 라사엘 선배 몸속에 싸워서 선배가 고통스러운 모양이야. 그래, 조심해야겠군. 진동이 멈췄다. 어서 올라가자.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이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려 세이브까지. 여기가 만약 캠핑까지 가능했었더라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캠핑까지는 안 되고. 자, 이렇게 남는 시간 동안에 MP를 이렇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투 같은 경우는, 요 전투라기보다는 요 공간 같은 경우는 마나 넥레이스를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이거를 껴주자. 어차피 어법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레벨이 오르려면은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마나 넥레이스를 껴주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쓰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위장은 아니고 정신세계 속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뭔지 모르지만 마음대로 해봐. 자, 이렇게 모두 집중해서 라사의 선배를 생각해.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이야. 잘 될까? 자, 이상한 공간으로 왔죠? 제 젠장, 여긴 어디야? 저것들은 뭐고? 어떻게 된 거지? 라사의 선배는 어디에? 미안해. 잠깐 딴 생각을 했더니. 젠장, 뭔 생각을 하면 불이다 붙냐? 자, 위로 수프라고 나왔는데 스펙터의 졸개인가 보군. 어서 라사의 선배 몸에서 나가. 자, 우리가 처치해주지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되게 약해요. 네, 말씀은 그냥 바로 하세요. 드디어 나갔다. 웬일. 네, 아, 정모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영 시간이. 이 건방진 인간놈들, 감히 내 일을 방해하다니. 하지만 내가 몇 년 만에 얻은 안식처를 쉽게 빼앗길 것 같으냐. 이럴 수가. 흠, 니놈이구나. 이놈, 어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떨어지거라. 크흐, 이 안에서 애송이들을 들여보낼 장본인인가. 일단 이놈들부터 해치운 후에 손을 봐주지. 라고 합니다. 이놈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가야 돼. 이번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 이러다간 가기도 전에 다 죽겠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신을 집중을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제법이군, 여기까지 오다니. 이제 조용히 물러설 때가 된 것 같지 않나? 봐줬더니 기고만장해졌군. 제발 라사엘 선배를 풀어줘. 이 바보를 얘기하는 건가? 크흐흐. 무리한 욕심을 내고 있길래 약간의 도움을 줬지.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어. 여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 이 괴물아, 어서 라사엘 선배를 풀어줘. 안 된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냐. 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누가 누구를, 건방진 것들 맛을 보여주지. 라고 스펙터랑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스펙터는 약합니다. 자, 필살기도 써주고. 반격 좋고요. 라이트닝 에로. 3연탈 맞았어. 다시 라이트닝 에로. 예피가 520으로 늘어났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 레벨 10에 HP가 520으로 늘어났는데 이걸 잡고 나면은 분열돼요. 그때부터 경험치 올리기가 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에, 미스트 뜰 때 좀 많이 짜증나죠. 역시 주인공. 2700, 1700, 1900. 쿡, 좀 하는데. 좋아, 내 힘을 보여줘볼까? 무슨 짓이야? 보았느냐, 죽여주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3분열 전투가 무한정 벌어져요.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 노가다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지는 이벤트인데 그거를 계속해가지고 레벨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꼭 져야 되는 이벤트는 아니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엔 힘이 빠져가지고 애들이 지친다 이런 설정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요걸 이길 수도 있지만 져야 하는 이벤트예요. 아 미스가 많은 나라는 미스코리. 아니 그럴 수가. 그렇군요. 좋습니다. 잘 싸우네. 역시 에이스들을 데리고 왔더니 아 잘 싸워. 자 여기서 평타로 HP 흡수. 아 흡수한 거 다 뺏기네. 다시 라이트닝 에로. 야 잘한다. 저런 식으로 흡수를 빡빡 해야지. 자 피가 점점 차고 있죠? 좋아요. 이렇게 잡고 나면은 또 경험치랑 템 같은 걸 계속 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템 같은 걸로 자 크크크 이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템으로 포션 같은 게 나오면 전투를 계속 해가지고 레벨을 계속 노가다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시간 관계상 노가다는 딱 포션을 쓰지 말고 그냥 애들이 다 피가 달아가지고 지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죽기는 해야 되니까 죽어야 전투가 끝나기 때문에 딱 애들 죽을 때까지만 노가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다도 아니지 스토리 진행이지. 야 반격에다가 3연타 역시 큐 역시 큐가 잘 싸웁니다. 근데 이럴 때 보면 못 싸워. 네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싸워야 돼요. 오마오시도 한번 꽂아주고 그나마 주인공이 제일 잘 싸우네. 미스 라이트닝 에로. 여기서 레벨을 진짜 엄청 올릴 수도 있는데 역시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나 포션도 나오죠. 최소 Q 레벨 하나까지는 올리면 참 좋은데 그렇게는 안되겠고 얘네 너무 약한 것 같아. 이러다 안 죽겠어. 아 맞아요. 그 튕기는 건 그렇다 쳐도 이 전투가 끝나면은 라사야가 혼자 싸우는 전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조금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버리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갑자기 타겟을 바꿨어? 너 왜 그래? 거기 아니야. 한 마리 잡고 위에 것도 잡고. 아 최소 그 전투하기 전에 애들 경험치 좀 봐뒀으면은 얘는 좀 있으면 레벨이 오르니까 좀 싸우는 게 좋겠고 이런 걸 좀 알았을 텐데 그런 걸 모르니까 무작정 싸우고 있네. 네 죽기 전에 에디트. 아 그 뭐 치트키를 쳐가지고 전투를 그냥 끝낸다든가 그래도 되긴 해요. 근데 그러면 또 좀 그렇고. 네 딸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트닝 에로. 좋아요. 이제 쿄가 슬슬 죽겠네. 쿄가 죽으면은 이제 공격이 또 주인공한테 몰릴 테니까. 햄스터가 레벨이 올랐네요. 하필 또 인트 목걸이 빼고 있는데 큐도 레벨이 올랐습니다. 좋아요. 이게 딱 제가 바라던 거였는데 애들 레벨이 잘 올랐으니까 요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슬슬 애들 죽고 이제 노가다 끝내고 빨리 이벤트 진행합시다. 역시 싸우라비가 잘 싸워. 잘 버텨. 여기서 이제 파티에 저 라사야까지 딱 들어오면은 진짜 최고의 파티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여주인공이 들어오면 또 달라지겠지만 라이트닝 에로. 지금 마나 넥클레스 끼고 있는 거 맞나? 이 6 끼고 있구나. 아 수희는
원래 최강 파티는 라사야, 큐, 수희 이렇게긴 한데 수희보다는 개가 더 세요. 물론 뭐 수희랑 개랑 싸우면은 수희가 이기긴 하는데 개가 필살기 한 대 맞고 죽을 거니까 이기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가 더 세가지고 일단 파티에는 개를 넣었습니다. 아,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큐가 너무 잘 버텨요. 그리고 주인공은 대체 언제 죽나. 여기서 전투를 오래 끄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레벨이 오르니까. 근데 이 다음 전투에서 죽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개만도 못한 수위. 복합적으로 볼 땐 수위가 더 좋긴 해요. 수위가 그 필살기가 100% 명중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전형 일반적인 데미지만 놓고 볼 때는 개가 더 세요. 아니, 빨리 나 좀 죽여줘.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는 거랑 이렇게 때리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랑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때리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피를 흡수하니까. 그렇다고 또 가만히 맞긴 좀 그렇고 일단 주인공이 죽고 나면은 슬슬 큐를 죽이던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분 노가다하고 다음 전투에서 죽으면. 일단은 주인공부터 먼저 죽고 나면은 큐를 일부러 안 써가지고 일부러 평타를 안 쓰게 해가지고 흡수를 안 시킨다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피 거의 다 채웠네. 역시 큐. 아까 레벨이 하나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능이 좀 강화됐나 보다. 네, 퍼펙트 스킬 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야지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빡쳐서 샷건 날린 적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음 전투부터는 큐랑 주인공의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피가 이게 너무 지금 계속 맞았는데 아까부터 104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는 빡치죠. 근데 진짜 겉으로 막 쾅쾅 친다던가 그런 적은 없어요. 마음이나 뭐 말 아씨라던가 뭐 그 정도는 하죠. 근데 진짜 막 물건을 부순다던가 그러진 않죠. 아, 여기서 마음 같아서는 큐 필살기 배울 때까지 업 시켜주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순 없고. 네, 다키스트는 그 16일날 DLC 나오면 그때 합니다. 자, 일단 요렇게. 뭐야, 안 죽었어? 죽어. 여기서 위치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경험치 계속 오르네. 주인공을 가운데 이렇게 해두면 주인공이 좀 집중적으로 맞겠죠 이제? 그리고 라이팅 에로로 요거 도와주고. 이 큐가 피를 흡수하는 것보다 주인공이 피가 안 깎이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주인공의 그 방어구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렇게 주인공을 두 명 상대에게끔 바꿔줘야 그래야 그나마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만화 넥클레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훨씬 낫구나. 아, 볼때 했다가 실수로 클릭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예,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 반격. 주인공 겁나 잘 써, 진짜. 이 게임은 역시 이 게임이라기보단 모든 게임들은 다 주인공이 진짜 짱짱 센 것 같아요. 잘 싸운다. 잘한다. 잘해. 죽을 생각을 안 하네. 좀 죽어라 좀. 맞긴 했는데 1 달았어. 야, 이거 언제 죽어? 뭐 템을 벗을 수도 없고.
네, 그죠? 나이트의 템도 좋아가지고 진짜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계속 누가다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주인공에게 이런 상태에서 그 악세사리 낄 수 있는 버전으로 힐링 넥레이스 그런 것까지 껴준다 그러면은 진짜 아마 여기서 게임을 끝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무한 반복으로 만약 주인공이 악세사리 낄 수 있는 버전에서 힐링 넥레이스를 꼈으면은 절대 안 죽었을 겁니다. 진짜 그게 아닌 게 어디야 진짜. 아 말 나온 김에 그 좀 막간 이용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오른쪽 아래 있는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두 번 연속을 때릴 때 왜 뻣뻣하고 아니 제 방송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설리님 감사합니다. 아 또 닉네임도 매우 마음에 들어요. 제가 또 설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닉네임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자 라이팅 에로 주인공은 과연 언제 죽을지. 설리 하트 오늘 동네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이구 우리 설리님 1036번째 정이랍니다. 물결 후보.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36번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풍선을 받은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런 점이 더 좋은 거죠. 예. 이제 알 건 다 아는 사이인데 우리 그런 점이 더 좋은 거죠. 그런 개방적인 모습. 자리를 바꿨지만 왜 더 잘 싸우죠? 피 몇이죠? 아이 98 남았어. 아 안되겠다 이거 딱 일단은 레벨을 올리긴 해야되니까 두 번만 더 하고 딱 요거랑 그 다음에 이 다음거 한 번만 한 다음에 요 상태에서 그 애들 그냥 맞게 해야겠다. 근데 맞으면 반격으로 잡을텐데 문제네. 너무 쎄도 문제네. 네 뭐 대체 뭐길래? 아니 대체 뭐길래 그러지? 대체 뭐가 상하고 있는 거지? 아 술이에요. 술이라. 기대되는데? 이렇게 초 같은 경우는 가끔 맞는데 거기다 초는 방어구가 초급 방어구이기 때문에 저렇게 맞으면 큰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주인공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방어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들어와요. 쿄는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죽여요. 그리고 법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만 죽으면 애들 다 죽습니다. 아 치트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치트를 칩니다. 자 치트를 쳤어요. 이렇게 이길 수 없어요. 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무조건. 자 아까 말했다시피 요전투 하나 끝난 다음에 일부러 계속 턴을 넘겨가면서 주인공이 저 3명한테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크리티컬 같은 거 띄워주면은 또 금방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4 좋아. 4 달았어요. 4 좋아요. 4 치트키를 치면 경험치는 안 주죠. 이게 죽어야 되는 이벤트라서 아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이벤트가 포가친 상에서 제일 어려운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포사를 해보신 분들도 이 이벤트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마음이 피곤해져요? 그렇습니까? 자, 라이트닝 에로우 이제 슬슬 여법사도 MP 다 쓸 때도 돼가니까 이 노가다도 끝낼 때가 됐어요.